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24 시스템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개발하는 말씀 흐름입니다. 또 24 시스템이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기도로 찾아내고 누리는 기도 흐름, 그리고 24 시스템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흐름을 누리는 24 시스템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심어두신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는 날마다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 시스템을 누리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절대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를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평생에 저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비밀이고요, 또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어쨌거나 저는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붙잡혀진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은요, 사실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비를 내고 같은 7만원 내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회비를 내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내 속사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내 인생과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야 우리는요, 말씀 흐름을 탈 수가 있고 그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말씀 흐름 속에 있게 될 때 보이는 것이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 뒤에 감추어진 영적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단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와 노예로 되어 있구나, 이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말씀 흐름 속에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간 본부 일부 제목은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입니다.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에서 이번 주간 주신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말씀은요, 순례자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할 성경 구절은요, 두 가지를 크게 말씀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과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과는 다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죠.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사무엘과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다윗은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미루어 봤을 때 순례자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는데 어떤 축복기도를 했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굉장하게 교회가 타락했었죠. 그 중세시대 굉장히 타락했을 때에도 뒤에서 기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기도 이전에 우리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내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역사 속에 있는 순례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도 기도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결국 바울과 열두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충만,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만 했는데 어떤 응답들이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3초월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 기도만 했는데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이 기도만 했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기도가 결국은 237에 빛이 비치는 축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 하고 했는데도 많은 영이 살아나고요.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고요. 생명력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혹이나 어쩌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틀린 기도를 했다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초월의 응답을 받고요. 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달랐습니다. 진짜를 본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절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는요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미국의 3단체 그리고 3단체에 사로잡힌 모든 국가들 귀신 들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전도하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만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눈을 우리는 떠야 합니다. 이 눈을 뜨고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그 뱀 속에 숨은 정체, 그 정체를 보면서 전부 이 세상에는 여기에 모든 인생들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흑암 꺾는 무한한 배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성경 말씀해 보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둠은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 어둠이 존재하는 영역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어둠은요, 창조가 아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무한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때에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누리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지역과 현장의 흑암은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배경이고 사무엘이 누렸던 배경과 권세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과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물 건너서 한국에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왜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 하나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편식하지 마시고 말씀 있는 그대로 받는 가운데 완전한 말씀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기도를, 그 진짜 기도를 누림으로 제자의 인생 걸어나가시는 여정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교회를 놓고 또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알류티스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도로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륙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남은 사역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스미스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놓고 또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차세대 목회자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육관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정말 정인의 시간표에서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